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집회 유튜버로 데뷔한 곽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요즘 집회 나올 때마다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싸움이 짧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웃어가면서 힘내서 많이 모이자 했는데, 오늘은 와서 저 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가 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전하고 처음으로 카메라도 갖다 놓고 집회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했는데, 지위 고하를 따지기에 앞서서 저 위쪽이라고 하는 용산 측은 더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앞서 장영진 기자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었던 나라 코리아, 대한민국의 국격이 불과 4개월 만에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국민들이 사재기하지 않고 의연하게 흑사병에 거금가는 글로벌 팬데믹을 이겨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미사일 한 방 나가면 모든 게 무너질까 걱정했었던 이 대한민국을 평화의 시기로,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했었던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두 같이 지켜봤고, 불과 넉 달 만에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는 추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인이 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했을 때 당장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한두 개 쌓이면서 점점 과격해집니다. 이를테면 국회에 나와서 탁자를 두들기면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를 외쳤을 때 우리는 기막혀 했습니다. 그저 어디서 못 배워 처먹었는지 저런 짓을 하고 있냐 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법무장관으로 들어선 자가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통과시킨 법률을 헌법 바꾼 것보다 더 쉽게 시행령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동훈을 탄핵하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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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많이 배운 먹물들은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에 급하게 만들어진 집회에 이 정도 분들이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훈의 법무장관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동훈을 더 보길 원하십니까? 당장 끌어내려야겠죠?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천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신 차리라는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시작해서 아침마다 열리는 최고위원회를 즐겁게 보고 있고, 거기서는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요약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한동훈을 탄핵하라! 언제부턴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지금 사람 있습니까? 정말 언론에 고생 많이 했다던 양반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양반이 소리 소문 없이 내려간 지 한참인데 우리 정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교육과 관련돼서 큰 사고라도 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관이 없다는 거,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뽑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장관, 대통령의 친분이 있었다는 의사 양반이 하겠다고 나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양반 하나 하겠다는 전 국회의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쪽팔린 일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 장관들을 보면서 여러 장관을 이야기했지만 요즘 제 관심사는 딱 두 명입니다. 이상민이라는 이름 자체를 미워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어서 검찰 권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경찰을 무릎 꿇려서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쩜 뽑아도 그런 사람들을 뽑는지, 밀정으로 경찰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돌아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무슨 상관이야? 백 있으면 다 쓰고 학력도 위조해서 교수 올라가고 돈이 있냐 힘이 없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감옥을 가고 누군가는 멀쩡하게 대통령 부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나이 30, 40, 50 살다 보면 세상 공평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만족하게 되지만 도를 넘었기에 우리가 한동훈을 탄핵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찢어져라 외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집회 나오면서 방송을 키면서 푸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적어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평화 집회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민주당 당사 앞에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기 전에 바깥에 앉아있다가 당사 마당에 들어갔다고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사건 배정이 돼서 저기 흰 모자 쓴 양반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저쪽에 쓰리피스로 나온 배를 감췄던 김학현 대표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양반도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윗물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오늘은 개혁국민운동본부 앞에서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텐트 치고 집회 갖고 있던 이들이 작정하고 주먹을 날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의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천박함이 결국은 소위 스스로 진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어떤 의미로든 평화집회가 돼야 생각합니다. 다행히 흰 모자 쓴 양반이 순발력이 좋아서 허리를 꺾일 정도로 피하긴 했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가깝고 법이 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평화로운 집회를 이미 6년 넘게 끌어왔던 시민사회 먹칠한 이들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태극기 집회를 비웃어 왔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머리는 나쁜데 분주한 사람들이 그저 마실 삼아 나왔다가 문재인 물러나라 외치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폭력은 주변을 쉽게 물들게 만듭니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집회 시위 신고까지 했던 현장에서 폭력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이런 집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해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패션을 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이젠 뭐 다들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 손목에 있는 이 노란 팔찌 늘어져서 끊어지려고 하는 이 세월호 팔찌를 그만 벗고 싶습니다. 저는 세월호에 대한 모든 게 깨끗하게 규명돼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노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난을 그 아픔을 뒤로 하고 이젠 좀 마음이 편하게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노력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젠 새로운 폭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주먹이 오가는 폭력보다 심각한 것은 천박한 말들을 입에서 토해낼 때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누굴 향했는지 미국의 대통령에게 매달려서 우리나라의 수출길 중에서 앞으로 차세대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관련된 문제 해결하라고 미국을 보내놨더니 그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가 하고 그 밑에 홍보수석이라는 자는 아니야 그건 민주당을 향해서 한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그걸 그냥 들어줍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 도대체가 박사를 받았다는 사람 5명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이 심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인데 그나마 그들이 모두 다 똑같은 글자로 멤버 유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부끄러운 줄도 없이 6,200만 원, 2,2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거 차고 다니면서 본인이 비싼 옷을 입으면 자신의 인격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봐주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외치던 그 주먹질부터 손바닥의 왕자를 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사 도사 만나고 다니는 이 나라를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겁니까? 맞습니까? 저녁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을 겪은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진짜 좀 차려야 될 때입니다. 보시죠. 세계 각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욕지거리하고 다닌다는 게 뉴스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합법 집회에서 주먹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세 번 더 하겠다는 그게 깡패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폭력 야만의 사회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법질서 법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하겠다는 법무장관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었던 기소수사 분리법안을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신 차릴 땐 이미 지났습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에 급한 집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할 수 있게 힘을 밀어줍시다. 우리는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를 갖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국격이 떨어졌다고 한탄만 해서는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문자를 통해서 체리 따봉 날리는 대통령의 나 대통령이랑 친애하는 원내대표의 그것도 부족해서 지들 손으로 뽑았던 당대표를 목을 쳐야겠다고 구속시키자고 하는 문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언짢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세상이 나이가 들면 분명해진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지럽고 헷갈려서 모두 다 회색이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을 조금만 제대로 뜨고 보면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천박하다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대통령 부부는 처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하고 얄팍하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데 서둘러 나가서 기어이 사고를 치는 이들을 부추기면서 그들의 호위병 노렷하는 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손가락을 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펴고 어디 나갈 때마다 이직거리하는 대통령도 꼴보기 싫은데 그 부인도 어저께 영상 보니까 이직거리 똑같이 하고 앉았어. 사랑의 총알이야, 정신 차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한동훈이 자신의 주장을 펴가면서 자기가 시행령으로 바꾼 게 옳다 주장할 겁니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고 아직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쌀쌀하게 가지는 가을 저녁에 모여 앉은 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힘 주십시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 모아 주실 겁니까? 그래서 한동훈 탄핵시킬 겁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일이 틀어집니다. 한동훈 탄핵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만행들, 한여름에 우리 영빈관 져야 되니까 돈 좀 줘봐 했던 그들은 국민들의 역풍이 거세게 일자 아 그거 그냥 말만 꺼냈던 거야 하더니 이제 취소할게 하면서 뭔가 대승적 결단을 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냥 놔두실 겁니까? 응징하셔야겠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모으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들은 집은 더럽게 쓰면서 차는 깨끗하게 하는 걸 꽤 좋아합니다. 안에서 과자라도 먹으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건물 가운데서는 주인이 버려놓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지니까 그 건물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 깨진 유리창, 벽에 써져 있는 그래피티 이런 것들을 지우면서 깨끗하게 만들려는 작은 시도가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윤석열이 부시고 김건희가 엉망만들고 한동훈이 때려 부시고 있는 깨진 유리창을 떼우러 나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함께 유리창 깨진 거 떼우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 앞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옆구리만 찌르면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앞에 서 있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힘들고 몸이 아프고 나오기 전에 약 하나 먹고 겨우 안정시키고 나왔는데도 엄청나게 가슴이 뜁니다. 병원에 있거나 쉬어도 이상하지 않은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이유만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우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충실하게 협력했던 언론들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들도 놔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온 게 지금입니다. 그 정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뽑았던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 만들었던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시행령이 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눈 크게 뜨고 주목해서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집회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나와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을 탄핵하라 외치는 집회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바쁘셔야 됩니다. 이제 따뜻한 방석들 갖고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검찰, 서울경찰청 앞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오실 거죠?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청계광장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관련돼서 집회 걸립니다. 거기도 오실 거죠? 정말 어깨 걸고 갈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1987년 소위 말하는 87년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정치에 학을 띄었었습니다. 내가 정치에 신경 쓸 일 없겠다. 관심 끄자. 내 삶을 살자라고 비겁하게 그냥 숨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2012년 그 당시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새정치라는 말을 내세웠던 안철수에 모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안철수의 모습을 2012년에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친 듯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했던 게 차라리 정치에 관심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냈다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입니다. 우리는 대선에 졌고 총선에 졌고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 근신하라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재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당대표로 만들었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없다면 더 이상 닥쳐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행동해 주십시오. 동지들의 채널을 구독하고, 가급적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머릿수 한 명이라도 채워주셔야 결과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실 겁니까? 행동하실 겁니까? 행동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참여와 행동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추잡하다는 단어가 어울리고 천박하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대한민국에 새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면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회는 한동훈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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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평론하는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